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6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두 게스트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혜원 기자 첫 출연이시죠? 반갑습니다. 정치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샤이한 캐릭터인데 오늘 극한의 힘을 내서 여러분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작지만 마이크로는 크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힘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 저희가 4월 10일 총선 개표 방송 때 뵀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에선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만곤 박사 대타로 오늘 깜짝 출연하게 된 양재열이고요. 만곤 박사 동갑내기 정말 소중한 친구거든요. 네. 그 자리를 메우게 돼서. 예. 네. 비교를 굳이 하자면 만곤 박사는 진짜 학자고요. 예. 저는 이제 한량인 친구죠. 아이고. 네, 그런 친구입니다. 둘 다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 아, 그러시군요. 철학자와서. 정말 그 어떤 친구로서의 케미를 두 분 한번 같이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심지어 드네요. 저는 애니메이션도 같더라고요. 50대 아저씨 둘이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싶으면 네. 부르세요. MBTI F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전 T인데. 티도 웁니다. 자꾸. 예. 티도 울 줄 압니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네. 자, 얼른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임성근 구명 로비 김건희로 연결. 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실까요? 민간인 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네, 어젯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아무개 씨와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이아무개 씨는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요. 법원은 이아무개 씨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박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씨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몇 번이나 모른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해병대 출신인 이 씨와 역시 해병대 출신인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씨, 현직 경찰 B 씨, 변호사 C 씨가 모인 단톡방에서 지난해 5월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해당 모임은 불발되었고 지난해 7월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된 것에 굉장히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컸었던 상황에서 좀 다소 석연치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양재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심각한 핵폭탄급 의혹적인데 네. 정 기자님 이렇게 자분자분 쳐보는 목소리로 전해주시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궁금해했잖아요.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면서 해병대 수사단을 그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망가뜨리고 항명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수사를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경북 경찰청 그리고 대통령실 뭐 공직기관 비서관 인사비서관 다 동원돼가지고 전화를 하고 휴가 중에 있는 장관에게 외국에 있는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까지 전화를 왜 했을까? 개인폰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맞다라면 맞다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뭐 좀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일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연관돼 있으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겠구나라는데 근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맞으면요. 이건 국정농단의 수준이 아닌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내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이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망가뜨려진 거라면 이거는
이 이상 심각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중에서도 정말 핵폭탄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나온 논평에서 마지막 퍼즐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띄던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인맥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의혹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저 인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고석 변호사님 모릅니까?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전에는 안 사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 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 한 5,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질의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 이 사건 변론 문제로 지난해 8월 2일에 당신이 만났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데도 고석 변호사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근 일주일간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이름만 들었지 그 전에는 몰랐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건 영상에 아까는 없었던 내용인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고석 변호사라는 분이 지난해 8월 3일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종섭 전 장관은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다면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이 사안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임성근 전 사장은 5,600명 되는 인원 중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뭐 아까 나왔던 김건희 여사 쪽 이하무개 씨나 윤석열 대통령 쪽 고석 변호사, 뭐 김태효 1차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구명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좀 더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댓글창에도 이러려고 증언선서 거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정작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이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증언 거부권 침해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양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 뭐 법률이 그런 증언 거부권을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서 그날 고압적인 어떤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종섭 장관, 정무직 장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셨어요. 거기서 마치 그냥 억울함을 겪은 피해자인 양, 아우, 나 국회의원들이 너무 고소함 치르고 나 모욕 줬으니까 나 억울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리고 그날 청문회에서 이종섭 장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게 이 경찰에 넘어갔던 수사기록 회수한 게 내가 주도했다, 본인이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지금 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된 게 거의 맞아 보인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면 본인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관부로 강등해서 호주대사까지 갔던 그런 자기의 위치를 바라보이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저런 그런 말씀을 내놓으시면 안 되죠. 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기서 박근택 의원님 보니까 되게 참 좀 세월이 예,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요. 박근태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초임검사 시절에 북부지검에서 처음 발령받으셨을 때 저도 사회부 기자로 처음 북부지검을 출입을 해서 아~ 검사실에서 자주 뵀었던 아니, 분이고 아니 양절 교수님 원래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그때 막내 기자로서 막내 예. 검사를 만났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그때 인연이 있어서 서로 막내라고 그 이후도 연락을 좀 주고받았었어요. 그래서 옮겨 다닐 때마다 아 인연의 끈이 이어져 왔는데 저기 가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반갑네요. 네. 영상의 모습이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의자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아, 굉장히 든든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우군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검사 시절에도 인정받던 분이거든요. 네. 와중에 댓글창에 양변 파이팅 대한 파이팅이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써주시는 아이고, 분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에게 반갑다라는 인사와 함께 또 전혜영 기자에게는 ASMR 브리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딱이다. 예. 우리 댓글 하신
분들이 발상이 너무 뛰어나서요. 네. 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브리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한동훈 홍준표 만남 불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4명이 등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려고 했다가 불발된 장면에 시선이 좀 쏠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월 25일 어제죠. 6월 25일 오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27일 오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라고 경향신문에 밝혔고요. 한동훈 캠프 측은 27일 대구 경북에 가는데 시간이 되시냐고 물었고 시간이 안 된다고 거절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특별한 입장은 없고 이렇게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뭐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냐라고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치러지는데요. 대구 경북 책임당원 비중이 약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대구 경북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29일 윤상현 후보, 6월 21일 나경원 후보와 만났고요. 오늘은 원희룡 후보와 만나서 출마해줘서 참 고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얼치 후보가 벌써부터 현정권을 흔든다. 총선 패배의 주범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의 날선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일부 수용, 이제 제3자 안을 좀 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시기도 그렇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는 지금 추천권 자체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면서 국내에서 새로운 지금 최고상병 특검법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검법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7월 달을 넘기면 안 된다. 통신기록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인데 전당대 7월 23일이잖아요. 그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 후보들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특검을 추진하자는 건데 한 장관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공수처 수사가 어차피 우리가 특검법을 새로 만들고 통과시킬 때쯤이면 만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특검하자는 건데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자체를 수용하겠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 장관이 한 장관이 아니죠. 이제는 한 후보가 정확하게 자기 스탠스를 잡지도 못하고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도 눈치도 보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법조인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아, 논리를 막 이렇게 막 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도 잡고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늘 법조인들이 말하는 거나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고 야 뭐 이렇게 비비꼬고 어렵냐. 근데 결론 보니까 모르겠다. 정치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 안 먹힙니다. 그러면. 예. 정확하게 입장을 좀 이야기해라. 네. 법조인처럼 말할 건 없다라는 아직도, 말씀이신데요. 아직도 당 대표식이나 출마를 하셨는데 검사 시절을 못 벗어나시는 것 같고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계속 가시면.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거기 또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법조인의 말하기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욱더 기회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법조인 출신 후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인데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오늘 아침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 둘째, 자위권을 위한 영구적인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무장이다. 그리고 셋째,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상 핵무기 개발이 제한되더라도 일단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하겠다. 라면서 당대표가 되면 이런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서 핵무장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화두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동훈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 대신 그에 준하는 뭔가의 잠재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는 미국을 통한 핵우산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좀 더 세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가 지난 6월 22일에서 24일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당대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2.2%로 가장 높았고요. 원희룡 11.1%, 나경원 10.4%, 윤상현 6%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한 전 위원장 지지도가 63%에 달했고 원희룡 전 장관이 1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많은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선 투표 우선 간다고 보시나요? 갈 것 같아요. 이 50%를 한동훈 지금 후보가 처음 1차에서 넘기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원희룡 지금 후보의 말 같은 것도 먼저 견제구를 많이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은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관심이 크게 있지 않냐면 전당대회 결과 전당대회 예상하면서 언론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 3년 차에 치러진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걸 가지고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빠져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핵무장이라고 하는 정말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는 걱정만 나오는 주장들을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고요. 그 직전까지는 한동훈 지금 전해양 후보도 대구 가겠다. 홍준표 시장 만나겠다. 왜? 윤석열 대통령도 6.25 74주년 앞두고 기념식을 대구에서 치렀잖아요. 영남쪽 대구 쪽에 뭐 당원들이 40%라고 하니까 그 자신들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향해서만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지금 이 민생 심각한 상황에서 뭐 안보도 위험한 상황에서 뭘 내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 해주겠다는 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저는 그래서 참담해요 솔직히. 결과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3년을 대통령과 함께 지금 이끌어 나가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이 돼요. 네, 중요한 본질을 또 지적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중에 도우바라게님이 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오늘 양 변호사님 오셔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쏴주고 계시네요. 네. 좋은 거죠?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보죠. 네, 방송사법 법사위 통과. 네, 어제 22대 국회 개원 후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상임위가 처음 일부 열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 중 7개를 받기로 하면서 어제 일부 상임위가 여야 참석하에 열렸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방송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방송사법이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추천권을 관련 학회,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의 방송3법. 에 더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심사를 더하자고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개정 논의와 상관없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후임 이사 선임 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명 그리고 국회 추천 3명 합해서 5명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추천 2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 인선까지 하게 되면은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 김홍일 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마저 선출하고 22대 국회는 오는 7월 5일에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슈퍼챗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장성철 소장님이 슈퍼챗을 쏘셨어요. 네? 장 소장님이랑 인연이 있으세요? 뭐 방송에서 자주 뵀었죠. 예. 반갑습니다. 요즘 잘 못 봐요. 제가 여기저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아이고. 예, 다시 뵙겠죠. 뭐 어디선가. 예, 방송사법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네. 하니까 참 이게 어떻게 웃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웃어야 돼요. 웃어야 지치지 않고 웃어야지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기대와 희망을 섞어서 그러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이제 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양재열 변호사님이 보는 22대 국회 루키 정치인은 누군지도 좀 궁금합니다. 루키죠. 다행히 예. 후보를 많이 줄여주시네요. 개인적 네. 이해관계가 막 엇갈리면서. 예. 루키로 하시죠. 루키로 고맙습니다. 예. 한정을 시켜주셔서. 저는 좀 다른 영역이었는데 그 조국혁신당의 이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IT 전문가 구글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제가 뭐 기자생활 마지막을 또 정보통신 쪽에서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쪽에 또 관심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길, 희망이 보였던 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네이버 라인 사태를 비롯해서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예산 삭감, R&D 예산 줄이기를 통해서 이게 1년이면 요즘 그냥 흔히 아는 언론에서 쓰기 좋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100배씩 차이가 난다고 해요. 3년이면 100배면요. 몇만, 10만 배인가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일이 그런 벌어질 쪽으로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기대를 건다고 그 이 의원님 보시는 자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네, 양 변호사님의 특별한 또 이게 관심과 응원이 있으니까 더욱더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것만 좀 짧게 여쭤보면 방송사법 어쨌든 대통령 거부권 또 행사할 거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여러 가지 어휘들이 참 낯선 게 많은데요. 대야투쟁이란 말을 쓰셨더라고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대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인데 투쟁을 한다는 게 야권을 향해서 투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징적인 상황이었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줘야 국민들의 민의가 언젠가는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말씀을 끝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출연 소감 그래도 짧게 두 분 다 해주십시오. 저는 뭐 짧게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혜영 기자는 어떠셨나요? 아이,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20분이었는데 하루를 했어. 하루 전에 준비를 하고. 20분을 위해서. 네. 아유 죄송합니다. 긴장을 더 풀어드렸어요. 제가 역할을 좀. 네. 앞으로도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리액터의 역할이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2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도석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앉을 예정입니다. 그럼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